저희가 이제 베트남이나 뭐 태국,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이제 문의가 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회사들이 검증이 안 돼서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뚜렷한 성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역량도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고요. 나이파에서 글로벌 ICT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40개국의 시장 조사된 정보와 그리고 현지 파트너, 특히 검증을 한 파트너사를 소개해주고 실제 비대면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현지 법률 정보 같은 것들을 직접 자문을 해준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글로벌 ICT 포털은 ICT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원활하게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현지 전문가와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글로벌 ICT 포털에서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글로벌 ICT 포털의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통해 현지 전문가와 현지 시장, 현지화, 네트워크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제품을 소개하고 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글로벌 ICT 포털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검증된 파트너와 검증된 바이어들을 찾게 된다면 보다 다양한 나라에서 저희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서비스인 현지 전문가 비대면 상담 시스템은 글로벌 ICT 포털 사이트에서 상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원하시는 국가와 분야의 ICT 전문가에게 화상, 채팅, 보고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ICT 포털은 ICT와 관련된 글로벌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향, 이번 주 주요 동향을 비롯하여 40여 개 국가의 ICT 시장 동향, 20여 개 기술 품목 동향, 글로벌 전문가 오피니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나이파 해외 사무소의 소식과 나이파 글로벌 전문 인력들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여러분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콘텐츠의 양에 비해서 인력과 기술이 아무래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파에서 제공해주시는 글로벌 ICT 포털과 비대면 상담 서비스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가의 협력사들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력들 그리고 기술들을 충분히 확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소프트웨어 ICT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글로벌 ICT 포털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ICT 기업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